후보님 잠시 앞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넣으시면 됩니다. 네, 넣으셔도 됩니다, 이제. 네, 오늘 사전 투표 첫날입니다. 아침 일찍 사전 투표로 권리행사를 했습니다. 우리 저 수원 시민 여러분, 경기도민 여러분,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 때 가급적 많이 참여해 주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이 행사하신 그 한 표가 우리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. 꼭 한 표 행사 사전투표 때 가급적이면 행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그 후보님, 그 이제 열심히 선거운동 해오시면서 오늘 드디어 사전투표 이렇게 하고 나오셨는데요. 우선 사전투표 소감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이제 사전투표 첫날이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. 그동안 선거운동 열심히 했고 또 힘이 있게 했습니다. 많은 도민 여러분들 성원과 지지를 보여주셔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.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. 구군이 있고 또 정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. 남은 기간 동안도 제가 갖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비전과 또 정책 콘텐츠 또 저의 일머리 이런 것을 잘 말씀드려서 많은 지지를 받아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지금 여기 경기도가 이제 여야 지방선거 승패 승부처다. 또 이제 여기가 제일 격전지다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. 좀 그동안 선거운동 해오시고 오늘 사전투표인데 좀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경기도 지사 선거가 전국 지방 선거 승패의 가름자가 되고 있습니다.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더욱 힘있게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아주 투지를 불사르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여러 가지 판세는 박빙이라고 합니다. 아주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마도 지금 대선 직후에 생기는 열리는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진영 논리와 또 대선 무슨 다음 라운드 같은 그런 생각에서 이념과 진영 논리로 갈라지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 박빙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한편으로는 좀 섭섭합니다.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시민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로 이 지방선거는 정쟁이 아니라 지방의 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. 누가 과연 올바르게 된 가치와 방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또 일머리로 추진해 옮길 수 있는지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 금방 평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는 34년 국정운영과 나라 살림을 책임졌고 경제운영 총괄을 했습니다. 일을 해서 성과와 결과를 보여줬고 또 특권층, 특혜층 아닌 서민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과 또 모든 전관예우 다 거절하고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. 아마 이런 비교위로 봤을 적에 우리 경기도정과 또 경기도민을 위한 적임자로서 많은 도민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을 해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.